everyone. 안녕하세요. Junior Times Hot Issue의 전나리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최근에 이슈가 되었던 SeaWorld의 돌고래 쇼가 이제 변화를 맞이한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두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revamp가 되겠습니다. 자, revamp라는 거는 자, 뭔가 뱀프란 단어 앞에 위가 붙었다는 자체로 봤을 때도 뭣뭣을 뭐 다시 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사실 이제 revamp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구두 앞에 구두코를 갖다가 갈거나 고치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인데, 자, 구두를 수선할 때 원래 있던 구두를 다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있던 거에다가 다시 좀 덧붙인다거나 가죽을 덧댄다거나 뭔가를 갈아준다거나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죠. 바로 거기에서 이제 유래된 표현인데요. To patch up or renovate. 뭔가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꼬매가지고 좋게 다시 바꾸거나 혹은 혁신시키다, 변화를 주다, 수정하다, 자, 바꿔서 뭔가를 다시 만들다 이렇게 할 때 revamp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comply라는 건데요. 이 come이 들어가는 표현은 뭔가 같이 하고 순응하고 이런 의미가 있어요. To do what you have been asked or ordered to do라고 했습니다. 부탁받았다든지 혹은 명령을 받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응하다, 무엇무엇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라는 표현이죠. 자, 우리 한번 예문을 볼까요? Prior to its release, the USDA and PETA had already warned SeaWorld failed to comply with the Animal Welfare Act. 자, 이러한 것의 발표 이전에 이미 USDA, 미 국무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Agriculture가 되겠죠? United States of Department of Agriculture가 되겠고요. 자, 이 PETA라는 거는 People for 뭐 Ethnic Treatment for Animals라고 해서 동물 보호 단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좀 윤리적으로 대우해 주자라는 이런 이제 이런 각종 단체들과 이 농무부에서 이미 그 전부터 SeaWorld 측에다가 경고를 했어요. 자, 너희들은 지금 동물 복지 조항에 대해서 이 조항을 지키다라는 거죠. comply with. 이걸 따르는 거죠. 우리가 명령한 대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권고한 대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fail to. 그래서 동물복지조항을 충실히 지키지 못했다라고 이곳에서 경고를 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오늘의 기사를 볼까요? SeaWorld to revamp Shamu Show라고 했습니다. 이 그 돌고래 쇼인데요. 돌고래 이름이 샤무라 가지고 이제 소위 얘기하는 샤무 쇼를 이제 다시 개정하기로, 바꾸기로, 쇄신하기로 SeaWorld에서 결정을 내리다라는 거죠. In a statement released on March 17, 2016, SeaWorld announced that it plans to end all of its controversial captive orca breeding program at its park in San Diego, Orlando, and San Antonio. 자, SeaWorld 측에서 지난 3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자,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SeaWorld 측에서는 이제 이 모든 논란이 됐던 controversial 이게 옳으냐 뭐 하냐 뭐 어떠냐 이렇게 사람들한테 오르내리면서 찬반이 격렬하게 오갔던 Captive Orca Breeding Program이 되겠습니다. 이 오일카가 바로 사진 속의 이 범고래가 되겠죠. 우리가 Killer Whale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잡아서 양식하고 이러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끝내겠습니다라는 거죠. 자, 이 SeaWorld가 이제 관람하는 거가 샌디에고 올란도 그리고 샌안토니오에 있는 공원에서 이 프로그램들을 중단하겠다라는 거죠. Along with this, 당연히 이제 이게 중단이 됐을 때 이에 따라서 it will replace the signature Shamu show with the one that focuses on the conservation. 자, 이 breeding 프로그램을 이제 중단하는 것과 더불어서 당연히 그의 아주 특징적인 대표 상징적인 Shamu show를 이제 무엇으로 대체를 하게 되냐면은 오히려 이제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어떤 자연 보존 이런 것에 좀 약간 뭐 동물 보존 이런 게 포커스를 맞추는 쇼로 대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회사 측의 리뱀프가 되겠죠.
from, I'm sorry, to 2017.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바꾸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2016년으로 이제 쉐이무쇼는 끝나는 거죠. This announcement came after SeaWorld suffered from. 자, 이번 발표는 SeaWorld가 이 뒤에 거 이하로 굉장히 곤욕을 치른, 고생을 한 이후에 이 발표가 나왔는데요. A drop in attendance. 자, 일단은 SeaWorld의 그 상징적인 돌고래 쇼를 보러 오는 참석률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And years of criticism from the animal rights activists. 그리고 동물 권익 단체 그 행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아온 이러한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시기를 거친 끝에 나온 결정이죠. The company's shares fell by 11% last year.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주가가 11%가량이나 떨어졌다고 하네요. In 2013, the documentary film Blackfish was released. 자, 2013년에는요, 자,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Blackfish란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It showed how cruel it is to keep killer whales in captivity and to use them for the public exhibition show. 자, 돌고래 쇼 보면 재밌잖아요. 근데 이거의 이면을 보니까 얼마나 이 killer whale, 범고래를 갖다 잡아가지고 어쨌든 얘네를 잡아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계속 잡아놓고 사육을 하면서 그리고 그 돌고래들을 갖다, 범고래들을 갖다가 대중이 보는 그런 쇼에다가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잔인한가를 그 이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다큐멘터리가 개봉이 됐습니다. It also depicted the circumstances that resulted in the death of a trainer in 2010. 거기다가 2010년에는요, 그 트레이닝을 했던 사람들의, 트레이너의 죽음까지 불러일으켰던 특정한 그런 상황들을 갖다가 묘사하는, 생생히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prior to its release. 하지만 이 영화가 이렇게 개봉이 되기 전부터요. 앞에서 얘기했던 to USDA and PETA, PETA had already warned. 이거가 이제 대중인들이 이제 알면 우리는 이제 또 막 SNS 올리고 막 댓글 달면서 막 퍼지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기 전부터 미 농무부와 또 동물 그런 보호단체에서 PETA에서는요. 이미 SeaWorld failed to comply with the Animal Welfare Act. 자, 동물 복지 그 조항에 대해서 이거를 어기는 거다. 지키지 못했다. SeaWorld 측에서 라고 계속해서 had warned. 이미 경고를 해왔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뭐 다른 방법으로 동물과 친구가 돼서 이렇게 쇼를 즐기고 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완전히 뭐 이렇게 우리 눈에 딱딱 들어오게끔 그 정해진 시간 동안에 그 모든 쇼와 묘기를 트릭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 많은 훈련과 또 막 그런 것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리 얘네가 굉장히 스마트한 동물이라 하더라도 말이죠. 네, 이런 기점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 시절에 즐겨봤던 돌고래 쇼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게 조금 서운하기도 하지만 가장 선한 길로 또 결정이 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